정부가 만 29세 이하 스타트업 인공지능 개발자를 적극 육성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트업 청년 인재 이어드림 프로젝트에 참여할 청년 10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스타트업에는 개발자 부족 현상을 막고 청년들에게는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나정훈 기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구직자를 스타트업 인공지능 개발자로 키우는 스타트업 청년 인재 이어드림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중기부는 청년 구직자 100명을 선발해 다음 달부터 8개월간 하루 8시간씩 인공지능 관련 학과에서 4년 동안 배우는 과정을 집중 교육할 계획입니다. 또 글로벌 AI 경진대회 플랫폼인 캐글에도 도전할 수 있도록 해 배운 기술을 검증해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프로젝트에는 NHN, 구글 클라우드, 아마존 웹 서비스 현업 전문가와 카이스트 교수 등 최고의 AI 학계, 산업계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합니다. 중기부는 교육생이 수료 즉시 벤처 스타트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생과 벤처 스타트업을 수시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만 29세 이하 청년이면 학력과 전공 상관없이 다음 달 7일까지 K스타트업 창업 지원 포털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은 모두 무료입니다. YES TV 뉴스 나정훈입니다.